노블링, 그거 몇 센치예요? 오이, 질문이 너무 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블링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드디어 노블링이 첫 Q&A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두둥탁. 첫 번째 질문. 노구리님, 구독자는 왜 가리신 거고 구독자는 몇 명이신가요? 구독자를 가렸던 이유는 되게 간단한 거예요. 노구리가 구독자가 워낙 적다 보니 우리 친구들에게 까는 게 부끄러워서 어느 순간부터 가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11개월이 지난 지금 이제는 구독자 수를 공개해도 괜찮다는 생각에 여러분들에게 당당히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짜잔! 5만 구독자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호호!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 자, 다음 질문입니다. 오펜무. 아, 나도 피할 수 없던 건가? 우리 친구는 왜 팬티를 입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다음번에는 팬티를 입고 있냐 없냐로 먼저 질문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유튜브 닉네임을 너굴너굴 게임 세상이라 지은 이유는 뭐예요? 너구리는 2020년도에 유튜브를 시작한다는 것, 특히 게임 유튜버로 시작해 성장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길이라 생각했어요. 남들과 똑같이 하면 절대 주목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 아예 캐릭터부터 다르게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짜잔! 그래서 나온 게 이 너구리 캐릭터예요. 그런데 이게 쓰다 보니까 얼굴 인식을 잘 못해가지고 페이스리그를 사용하는 건 사실상 그만둔 상태예요. 뭐 어쨌든 그래서 너구리가 너굴너굴 게임 세상이라는 유튜브 제목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거.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이거는 너구리가 사실 유튜브를 하기 전에 다른 거를 하던 게 있었는데요. 아, 이게 그렇게 막 적성에는 맞지 않는 거를 강조를 하다 보니까 뭔가 마음이 피폐해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작년 말쯤에 하던 거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올해는 너구리가 평소 하고 싶었던 거에 미쳐보기로 했답니다. 그게 바로 유튜브예요. 너구리는 하루 24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재밌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을 더 감동시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뿐이랍니다. 카트 말고 다른 게임 하실 생각 있나요? 노구리가 카로프를 올리면서 원래 중간중간 되게 많은 게임을 올렸었어요. 노구리가 다른 게임 영상을 올리다가 안 올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반응을 해주지 않아서예요. 물론 계속 올리다 보면 우리 친구들이 언젠가는 반응해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카로플 위주로 올려서 우리 친구들이 너구리를 더 좋아하게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게임은 일단 어몽어스는 다시 한번 어몽어스 시리즈를 다뤄볼까 고민은 하고 있고 그거 말고도 공포게임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부탁드릴게요. 게임 플레이 대신 대리 현질 유튜버로 전향하신 이유는 뭐예요? 게임하실 생각은 없나요? 야, 이거는 노구리가 꼭 답변 하고 싶었어요. 노구리가 게임 플레이를 자주 못 올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노구리가 카르프를 너무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 그래도 평소에 게임이라면은 그래도 평균 이상은 하는 편이라고 자부했었는데 아, 이상하게 이 모바일로 하는 카로플은 해도 해도 잘 늘질 않더라고. 뭐 근데 이 못하는 것도 다른 카로플 유튜버 분들 사이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또 독보적인 느낌이 된 것 같아서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왜 남에게 현질을 해주나요? 어쩌다가 레전드 카트를 선물하게 될 생각을 하신 건지. 아니, 대리 현질은 너구리 채널의 아이덴티티라고 할까요? 특징 중 하나가 된 것 같은데요. 너구리가 사실은 이 너구리 계정에도 안 지르고 우리 친구들에게 레전드 카트를 선물하고 있답니다. 근데 너구리가 이 컨텐츠를 몇 달간 하면서 느낀 거는 정말 많은 친구들이 이 카트의 성능 차이 때문에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이번에 너구리가 초등학생 최강자전이라고 개인전 대회를 준비하였는데요. 좋은 카트를 타지도 않는데 정말 멋진 기록을 내는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아, 진짜 어린데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친구들이 어쩌면 카트의 차이라는 불합리한 이유 때문에 더 큰 무대에서 놀지 못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사실 이거는 카트에만 해당하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너구리는 앞으로 채널 운영을 하면서 이 돈이라는 장벽에 막혀 꿈을 펼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유튜버가 되고 싶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돈 많으세요? 아까 너구리가 하던 일 그만두고 유튜브 만든다고 했죠? 사실 지금 너구리 채널은 적자 채널이랍니다. 너구리 채널 수익을 바로 공개하도록 할게요. 짜잔! 어떤가요?
확실히 많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죠. 사실 아직은 버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친구들에게 노골이 진짜 원하는 만큼 화끈한 컨텐츠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점점 더 반응할수록 노골이는 더 화끈하게 달릴 준비가 되었답니다. 그럼 이거 보는 친구들 전부 구독 알람 설정해주시고 노골이 영상들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스킵도 가끔 안 눌러주시고. 자, 다음 질문입니다. 얼공하실 생각 있나요? 자, 이거는 결론만 말하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얼공 타이밍이 생각보다 빠를 수도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노골님, 평상시 목소리도 원래 그 목소리예요? 노골이 목소리를 들으면은 굉장히 특이하다는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노골이는 원래 목소리 의미 높고 말은 속도가 빠른 편이랍니다. 평상시 목소리는 이 정도?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여러분, 노구리는 2020년도 1월 1일에 태어난 유튜버라 아직 돌이 안 지난 새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걸 원한 건 아니겠죠. 진짜 노구리의 나이는 10이 아니라 20. 오케이, 여기까지. 자, 다음 질문. 여친 없죠? 자, 지금부터 지원자를 받습니다. 노구리의 여친이 되고 싶은 친구는 게이밍.노굴 골뱅. 아, 다음 질문입니다. 오른쪽 엉덩이가 잘 지나요? 왼쪽이 잘 지나요? 보니까 오른쪽이 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노골님, 그거 몇 센치예요? 노골님, 재보니까 한 7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의 엄지손가락 길이는 몇 센치예요? 아, 그렇게 해서 노골이가 우리 친구들의 질문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정말 많은 친구들이 댓글 달아줬는데 노골이가 못다한 답변이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Q&A는 종종 하면서 우리 친구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노골이는 오늘 검정색이네요.